얼마 전 제가 올렸던 영상 1억 으로 월 200만 원 평생 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과 전화 문의 또한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농지연금에 관한 궁금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몇 가지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드리는데 자 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저도 이번에 알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정평가 금액 9억 원 농지를 3억 원에 낙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사를 못 짓는 맹지거나 자갈 땅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9억 원 감정을 하는 농지를 3억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과거 1년 사례를 직접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로 들어와서 경매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합 검색에서 물건 종류를 전답 과수원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물건 결과는 매각으로 낙찰된 것만 과거 1년간 데이터를 제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과거 1년간 감정가격이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물건들 어떤 물건들이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각 가격이 나옵니다. 자, 9억 4천 감정 가격에 최저 34% 입찰 가격에 낙찰한 44%에 대한 사례도 있고요. 수도권 쪽은 좀 이렇게 매각가가 높습니다. 자, 100%에 매각된 것들도 있지만 자, 여기서 유찰 횟수 순으로 조회를 해 보시면요. 유찰이 많이 된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자, 26% 최초 감정가격에 낙찰된 가격이 26%, 21%, 뭐 23%, 22%. 자, 9억 원인 농지의 감정가격이 3억 원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30%의 낙찰률이 필요한 거죠. 그 이하의 낙찰가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낙찰을 받은 농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낙찰 매각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물건들이 쓸모가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창원지방 부분에 과수원이 있네요. 감정가 거의 6억 정도 되는 물건이 최저가 1억 2,400 입찰 가격이었는데요. 자, 총 1억 3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나무 과실수가 보이고요. 예, 여기 보입니다. 충분히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과실수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과수원으로 보입니다. 과수원은 일반 그 전답, 예, 우리 뭐 일반 농사보다는 훨씬 더 손이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과수원을 위주로 이렇게 또 경매를 받으신다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낙찰률 자체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도권이나 지역적인 편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9억 원 정도 되는 이런 농지들이 과연 30% 정도의 낙찰이 되었느냐 그 결과를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경매용 감정 가격과 연금용 감정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방금 보신 물건의 감정 평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 평가서에 나온 감정 가격은 일반 대출용 감정 가격보다는 분명 후하게 감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감정 가격을 이 감정평가 기관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5억 9,300입니다. 감정평가서를 한번 봐보면요. 왜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는지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 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감정 평가사들이 공신력 있는 감정 평가 기관에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는 뭐 시세를 반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금용 이나 아니면 대출용 은행에서 감정을 받는 그런 감정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차이가 이 경매를 통한 매각을 위해서 하는 이런 감정 평가 가격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6억 정도 되는 이 물건의 감정 평가 가격은 실제로 연금용으로 감정을 받으신다면은 5억대 초반 정도 감정 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땅을 낙찰을 받으신 분이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데요, 만 5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10년 동안 이 농지가 60세가 될 때까지 농지연금 개시 시점까지 땅값 상승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농지는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매년 상승합니다. 특별히 개발 지역의 도시 지역에 어떤 뭐 급등을 해서 지가 차이가 나는 지역 등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지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를 한번 떼보시면은 매년 나오는 공시지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60세가 되어서 뭐 농지연금을 신청하겠다, 아니면 65세가 되어서 신청하겠다, 내가 이 자격을 만들어서 신청할 당시에 그때의 시점과 지금이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는지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신다면 현재 제가 볼 때는 뭐 자, 이 정도 감정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토지를 자,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매년 매년 상승을 해서 10년 후에 과연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로 이렇게 상승해 있을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 보신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농지를 지금부터 미리 취득해서 노후면의 자격을 맞추시면 충분히 농지연금 금액,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농지연금용 농지도 만약에 농지연금을 받다가 수급을 중단하고 매각을 했을 때 차익이 남는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농지의 취득 원가에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 차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농지의 경우는 제촌 작용을 하셨을 때는 1년에 1억,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작용을 했을 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다. 전체 2억 원 전체를 감면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수령하신다면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정액형으로 받으시다가 예를 들어 뭐 농지연금을 수령하시고 뭐 85세 때 매각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제천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건들 다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최초 취득 가격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만약 종신형으로 수령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당시 사망할 당시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가격을 상속세 재산에 합산을 해서 상속을 받는 분들이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만약에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이 농지연금용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10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뭐 내는 그런 금액은 뭐 거의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합산해서 많다면
그에 합당한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L 경매가 농지연금 목적으로 적당하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NPL 경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실채권 뭐 경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PL 경매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나 길고요. 제 이전 영상 NPL 경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용 농지 경매에서 가장 뭐 꽃은 바로 이 NPL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높은 감정 가격에 내가 낙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낙찰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30% 정도, 9억 정도 되는 감정가의 농지를 3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실제로 표면상으로는 한 6억, 7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사후 정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납부하는 동안 배당을 받고 상계 처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3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6억, 7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NPL 경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연금용 농지 경매에서 가장 꽃봉우리는 바로 이 NPL 경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들 검색해서 한번 꼭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농지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더 첨부를 해 드리고 나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포털에서 농지연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통합 포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 소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금 소개부터 가입요건, 직업방식, 가입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 등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농지연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 법적 근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 5항에 보면은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농지연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뭐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리고요. 자, 가입 요건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가입 연령부터 영농 경력, 뭐 대상 농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외되는 농지도 나와 있습니다. 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의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자, 일단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시고요. 취득한 지. 그리고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용인시에 뭐 있다. 그러면은 그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도 가능하고요. 자,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인 신청인이 거주 하는 경우 담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요건을 맞추셔도 농지연금 지급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일 경우에는 2년이 지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경작 거리 2년이 지나고 나서도요,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 조건을 이제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담보농지의 평가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자, 감정평가가격의 9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당 순위 설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종신 정액형부터 해서 경영 이항형까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적용금리와 고정금리 2%가 적용된다는 것과, 그 다음, 농지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까지도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 절차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상담 정보를 입력을 해서 전화 상담해서 서류 접수해서 심사 승인 받고 지사를 방문해서 계약 체결하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나와 있고 제출 서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금 소개란에 오시면은 노후 컨설팅 잠재 고객용,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이겠죠. 자, 이쪽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 든든한 농지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목차부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왜 농지연금이어야 할까요? 농지연금의 장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지연금을 쉽게 알아보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격 요건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하면은 농지가 2억 원인 경우, 예, 공시지가로 2억 원입니다. 예시를 했을 때 약 월 96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 쉽게 알아보기, 농업인 지급 방식, 뭐 종신형 말고 예, 기간형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형 선택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기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신청 장소 그리고 지급 방법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언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매달 15일 날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농지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인데요. 가입 연령은 만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영농 경력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과거 경력 합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농지 조건은 담보농지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전답과수원이고요.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입니다. 자, 대상 농지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청을 할 당시에 기준이 이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대상 농지의 위치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같은 뭐 시군구 안에 있으면 당연히 되겠죠.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연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아까 경기도 용인 말씀드렸는데 용인과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지도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자, 이 조건이 안 되시면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자, 이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이 대상농지 위치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 제한되어 있는 농지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농지 내 농지연금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그 연금 지급액 예시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종신정액형으로 나이대별로 해서 농지 가격, 자,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100%고 감정가는 9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여기 보시면은 공시지가가 지급 6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6억이면은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 기준보다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받는 금액이 많으시겠죠. 9억 원에 90%니까 99, 81, 8억 1000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황에 맞게끔, 나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담과 신청 시 준비 서류. 보통은 농지연금은 해당 지역 농원총공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상담 신청 절차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오늘 궁금한 부분들 많이 다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연금 금액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기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입 후에 농지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도. 미래 농지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예, 가입 기간 중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연금액은 최초 확정된 금액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 승계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시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 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자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수급 중에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뭐 그 소정의 이자를 이렇게 내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조금만 보시고 이렇게 뭐 부정적인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농지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시고 난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억으로 월 200만원 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내용들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어떤 제도는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자체도 원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에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농지연금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편안한 노후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